이렇게 한문을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유리한데요. 뭐 학교 다닐 때 한문 수업도 없었는데 또 사회생활 할 때는 바빠가지고 공부할 여가가 없었고 이 나이 돼서 하려니 또 이렇게 뭐 들어오는 건 없고 남는 건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래 참 그래도 뭐 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수희공덕 이러는 말도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수희공덕 이러면 뭐 김수희가 공덕을 쌓았나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수희라는 게 이제 따라서 기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따라 기뻐하다. 따를 숫자에 기쁠 이자니까요. 그 수희공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자성어, 그 단어처럼 일상 용어처럼 이렇게 수희하다. 이것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마음으로 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기뻐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 저 매우 기쁜데요. 이렇게 하면 그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저는 지금 수의합니다. 알아들어요? 수의합니다. 저는 수의하는데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수의라는 낱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활 속에서도 참 중요하고 불법을 수행을 하면서도 참 중요해요. 수행을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요하게 앉아서 사마타임을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이 먹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수행에게는 커다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기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상태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사마타행을 한다는 게 명상을 한다라는 게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상승되기가 쉬워요. 근데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거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면 아니, 더 나빠질 수 있다니까요. 명상이 모든 그 정신적인 문제의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명상이 이제 사마타하고 위빠사나가 있는데요. 그 반복적인 명상, 관세음보살 이렇게 아니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아는 명상인데 이 명상은 그와 같이 기본적인 자질의 상태. 내가 어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상승 점점 좋아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요함이라는 것이 정이잖아요. 정. 세상에서 이렇게 고요하다라는 것은 보통 물의 상태를 얘기해요. 물. 호수 위에 고요하게 있는 물의 상태. 물 태풍이 치는 거기에는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들어가서 물이 출렁출렁 하는 거고 거기에 열 기운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이제 태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의 기운, 바람의 기운이 막 뒤엉켜가지고 물의 물, 바람의 기운이 뒤엉켜서 이렇게 되면 태풍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의 기운만 있으면 바람도 없고 불도 없고 물의 기운만 있으면 평온하니 이렇거든요. 이게 선정에 든다라는 건 평온함에 드는 거예요. 근데 평온함에 들면 평온하면 우리가 물을 보고 계속 보고 있으면 물에 빨려 들어가게 물을 뱉고 계속 보고 있으면 물에 빨려 물이 나를 불러 점점 이렇게 마음이 슉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무엇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있는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새 것에 대한 도전 또 바쁨도 없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 세워라 내워라 갈 필요가 있나 가서 뭐해
가봐야 뭐 별거 있나? 뭐 이게 물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가봐 아무 세상에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별거 없지. 목의 기운은 이제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그냥 파딱파딱해 뭐 뭐든지 탁 시작해 뭐 앞장서 막 따다닥 나가요. 바빠요.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수위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따라 기뻐하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냥 옆에 네가 있으니 좋아. 아니 남녀가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에요. 네가 있으니까 좋아. 이유가 없어.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네가 있으니까 좋아. 아들, 네가 있으니까 좋아. 엄마가 있어서 좋아. 아빠가 있어서 좋아. 신도가 있으니까 좋아. 스님 있으니까 좋아. 그냥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좋아. 아무도 없어도 좋아. 이것도 역시 수위예요. 비가 오니까 좋아. 맑으면 맑으니까 좋아. 태풍이 부니까 좋아. 지구가 망하니까 좋아. 그냥 내가 죽어도 좋아. 염라대왕을 만나도 좋아. 지옥에 가도 좋아. 이게 이제 수위라고 하겠죠. 고통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 순응하고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수위라는 거죠. 머릿속에 이 수위 따라 기뻐한다라는 이것이 다 이렇게 그 안착이 딱 되어 있으면 나의 주요한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108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108가지 마음을 더 쓰고 덜 쓰고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더 많이 쓰 사람마다 그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욕심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돈 벌어야지. 돈저 사람보다 더 많아야지. 내가 차도 더 좋은 차 해야지. 집도 더 좋은 거야. 땅도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머릿속에 이것만 들어 있는 사람, 이것이 주가 돼 있는 사람 있죠? 머릿속에 이제 자존심이 주가 돼 있는 사람 있어. 자존심을 긁으면 버럭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면 버럭 화를 내고 이름 안 불러도 버럭 화를 내고 스님이 내 이름도 몰라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이름 다 외웠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서명해 주면서 꼭 이름을 물어봐요. 누구는 버럭해요. 제 이름도 몰라요? 아니 그 평상시에 늘 보고 알아도 그때 사인하려니까 까먹는다니까 사인하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해 주시지 좀 이름도 모른다고. 사람이 우리가 108가지 마음 중에 기쁨이 이렇게 주 마음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이 주 마음, 성냄이 주 마음, 불만이 주 마음, 시기 질투가 주 마음 이런 것들이 주된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운용하거든요. 108가지 중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 마음으로 갖다 쓰자, 우리가. 우리, 내 마음을 내가 고용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잖아. 그럼 내 마음을 내가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뻐하는 마음을 갖다 쓰자, 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성분 중에 좋은 게 있다고요? 기뻐하는, 따라 기뻐하는 마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자, 수위. 그러니, 그런 수위하는 마음이 있으니 법화경, 예, 말씀이 더욱더 가슴이 콱콱 꽂히는 거죠, 이제. 특히, 16열의 수량품의 말씀이 여기에서는 수위공덕이에요, 수위공덕. 이 앞에 분별공덕이라는 것은 열의 수량품을 듣고 이해하고 남한테 해설하고 서사한 그것이 너무나 너무, 야, 진짜 만났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분별공덕이고요. 그걸 따라 기뻐하는 게 이게 수위공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법사공덕, 수행하는 이것이 법사공덕, 삼공덕이라 하죠. 열의 수량품을 이렇게 분별, 수위, 법사공덕을 하는 것이 삼공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륵보살이 따라 기뻐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451페이지. 이 비유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그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온 뒤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다른 데 가서 들은 사람도 또 따라하기 뭐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해서 그 사람 또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이 또 따라 기뻐해. 그렇게 하기를 50번째.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고 50단계를 거쳐서 나한테 왔어. 세상에 50단계 정도가 우주 끝까지 가겠다. 요즘에는 언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게 나한테 바로 들어올 때도 많죠. 대통령보다 먼저 알아. 어떤 때는 세월호는 우리가 먼저 알았잖아. 대통령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 막. 근데 50단계를 넘어서 그렇게 받는 50번째 이렇게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의 공덕. 나는 한참 뒤에 알았는데도, 그렇게 50번째 알았는데도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여기에 그 공덕을 아주 낱낱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수위 공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범천왕, 뭐 제석천왕이 앉은 곳이나 범천왕이 앉은 곳이나 전륭천왕이 앉는 곳에 앉게 된다라는 말은 거기에 태어난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매우 훌륭한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보배로 꾸민 연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게 되고요. 공덕이 한량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수위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사 공덕은 지난번에 얘기했고, 상불경 보살품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천한 이들, 실천한 분들, 이분들을 묘운보살, 뭐 묘정암왕, 관세음보살, 야광보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계속 그렇게 하죠.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 우리 불교가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상불경 보살은 이렇게 한 중생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하는데, 그 말을 끝없이 보는 사람마다 계속 한다라는 거. 심지어 맞아가면서도, 외도들한테 맞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불교인들은 좀 소극적이다, 가만히 있는다, 뭐또 피한다, 뭐 그렇게 너무 받아들이기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경전을 독송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상불경보살처럼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태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자비와 지혜, 지혜라는 것은 그 칼을 휘두르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써요. 불교의 지혜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혜로 삼느냐 했을 때 문수보살의 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예리하잖아요. 칼이라는 것은 이렇게 베고 찌르고 쓰고 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무기가 돼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하지만 또 다르게 하면 또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고 예리하게 다가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이 정의를 똑바로 이제 법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예리하게 해석을 해서 분류를 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래야 되지. 뭉뚱그려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유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겠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적용해야 되는 거 맞지만, 분류를 해서 하나 어떤 자비를 적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예리한 분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불경보살도 예리한 분별이 있었기에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그런 생각도 굽히지 않고 그런 말도 굽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스님들한테 굉장히 혹독하게 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냥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나이 원칙을 지키고 계속해서 실천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도 나가면 또 맞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가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던 분이 상불경보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몸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그래도 자수는 하면서 이먹고 이렇게 있어야 되죠. 돈이 없어도 그래도 10원이라도 그래도 하고 이렇게 몸이 망가져도 돈이 없어도 또뭐 호롤단신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정진하고 육바라밀을 닦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잘안 되죠, 그죠? 저도 몸 아프면 하기 싫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중요하죠. 저는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어떤 큰 저도 상처 받을 때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닌 척 이러면서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닌 척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맡은 것이 있는 것은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로운 게꼭더 나쁜 거예요, 보면. 자유로우면, 뭐, 새벽기도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이래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니까?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꼭 물어보고, 안 오면 죽인다? 이러면서, 너 죽어? 내가 너만 보고 있어? 라고 이제 압력을 행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또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 오면 죽어요. 안 오기만 해봐요. 보살 오랜만에 오면 안 돼요. 지금 뭐한 달, 두달 만에 오는 것 같아. 좀 그러지 말고 맨날 나오세요. 성불하세요.